잡읍시다. 하여튼 개념에 대해서 좀잘 가지고 가셔야 된다. 자, 투부정사 발의. 투부정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봐야 될게 뭐냐면 사자로 끝나잖아. 단어란 이야기야. 단어.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요런 단어예요. 준동사라는 단어였지. 준동사 뭔지 알죠? 쌤하고 같이 계속했던 사람은. 시윤아. 시윤아. 준동사 뭐예요? 시연아, 규진아, 준동사라는 단어가 뭡니까? 아, 너네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뭐, 의지인가요? 동사인데, 동사, 동사인데, 동사인데, 그래, 다른 품사로 쓰는 게 준동사였잖아, 다른 품사로 쓰는 게. 준동사. 그거는 뭐, 오형식 문장 하면서 배운 거고. 주요 오형식 문장. 그거는, 아, 준사역 동사. 그렇게 짬뽕에서 들어가면 큰일 난다, 지금. 자, 준동사라는 게 동사인데 다른 품사로 쓰는 거였어요. 준동사에 그래서 종류가 뭐 있었노? 오늘 배우는 투부정사. 그 다음에 이어서 배울 동명사.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꼭 막히던데, 아들. 분사. 그죠? 맞아, 맞아. 분사. 됐나요? 이거 뭐냐면, 동사인데 다른 품사로 쓰는 거야. 오늘 동명사는 이제 분사는 계속 이어서 할 거고, 다시. 투부정사는 뭐다 그러면? 동사야, 동사. 동사에다가 앞에 투를 하나 딱더 붙였어. 그래서 얘는 다른 품사 뭐로 쓰냐면, 첫 번째, 명사로도 쓸수 있고요. 두 번째, 형용사로도 쓸수 있고요. 세 번째, 부사로도 쓸수 있다. 이게 지금 제일 기본 아니야. 투부정사 하면 요거는 일단 나와야 된다고. 투부정사는 동사에 투를 하나 더 붙여서, 왜 쓰네? 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수 있잖아. 먹는 것은 내 취미야. 먹는 것은 내 취미야. 내 취미야. 예를 들어서 그냥 게임은 내 취미야 할까? 게임은 내 취미야. 게임은 내 취미야 했을 때 영어로 쓰면 game is my hobby 이렇게 하면 되잖아. 게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먹는 것은 내 취미야. 영어로 해봐. 너무 잘하는데? 감사. 먹는 것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명사 단어가? 없기 때문에, 먹다라는 동사 it 있잖아. 에다가, to를 딱 덧붙이면, 이제 얘는 우리 먹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대라고 우리 약속한 거야. 이해돼요? 이것 때문에 동사에다가 to를 덧붙여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쓸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럼 뭐가 명사로 쓰면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 형용사로 쓰면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 동사, 부사로 쓰면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 봅시다. 명사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거잖아. 주어, 목적어, 보호가 명사잖아. 맞지? 명사의 역할이. 문장 제일 앞에서, 얻는 이가, 아버지는, 선생님이, 아버지, 선생님, 여기 주어잖아. 여기 명사잖아. 명사의 역할이잖아. 목적은 뭔데? 을,에게. 나는 좋아한다, 슈퍼스타,를. 이때 슈퍼스타, 명사면서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죠? I'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A는 B이다 할때그 이다가 뭐예요? 학생이다 할때그 학생이 뭐예요? 보호잖아. 명사였잖아. 그죠? 그래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야. 투부정사가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예요? 딱 떠오르는 거 형용사 하면. 형용사 역할 뭐지? 잘생긴 오빠. 키큰 오빠. 멋진 오빠. 다 오빠잖아. 오빠를 지금 잘생긴 멋진 키 크니 다 꾸며주고 있네요. 그 니은 받침된 얘들, 잘생긴 멋진 키큰 얘들이 뭐다? 형용사다. 그죠? 형용사의 역할이 명사를 어떻게? 꾸며주는 역할. 명사 수식이라는 표현 쓰죠? 똑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야. 부사는 역할이 너무 많았어, 부사리. 부사 보통 뭐 ly로 끝나면서 뭐뭐 하게로 해석되는 게 부사잖아. 느리게, 빠르게, 뭐 이렇게 돼요. 그죠? 선생님 다 풀었나 혹시? 아, 아직 풀고 있나? 괜찮아. 오늘 많이 틀려도 돼. 괜찮아.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앞 페이지 한번 봐도 된다. 아, 이거 뭐였더라? 그냥 생각이 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면 앞 페이지에 좀 외워야 될 거리들은 좀 보셔도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부사는 ly로 끝나면서 뭐뭐 하게 정도로 해석되는 것이 부사였어요? 그럼 투부정사도 부사 역할을 하면 사실 그래서 부사는 뭐야? 여러 가지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길인데 명사제 길. 좁은 길. 좁은 니은 받침 되면서 길을 꾸며주면 얘는 뭐였노? 형용사였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요거 하나 더 붙였다 그랬잖아. 더럽게. 더럽게 좁은 길. 맞잖아, 그지? 요 더럽게가 뭐였노? 부사였단 말이에요.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줘요. 부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는 있나 없나? 더럽게 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 또 다른 부사 베리 같은 거. 아주 이런 거 부사거든? 베리 같은 거. 요것도 부사예요. 부사가 부사를 꾸며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 아주 더럽게 좁은 길이네. 아주 더럽게 좁은 길.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야. 박 씨 이런 거 좋아하네. 그러니까 부사는 형용사 꾸며주고 다른 부사도 꾸며주고 느리게 걷다, 빠르게 뛰다 해서 동사도 꾸며주고, 그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사거든? 그래서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여졌다라고 하면 꾸며주는 역할이 여러 가지니까 그냥 해석도 여러 가지로 그냥 쓰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투부정사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 포인트는 뭐냐면 문장 속에서 얘가 명사 역할을 했구나, 주어 역할을 했구나, 또는 명사를 꾸며줬구나, 또는 뭐 동사를 꾸며줬으니까 부사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찾을 수 있긴 있어야 돼 나중에는. 근데 있으면 뭐 제일 좋겠는데, 그것보다 일단 중학교 과정에서는 해석을 딱 해보면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비교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지? 그래서 명사면 어떻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아까 말이 to eat이 이제 먹다 라는 동사가 아니고 먹는 것, 이렇게 해석되면 그건 명사로 쓰인 거예요. 자, 말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된다 말이야. 일단 예문 들어볼게. 근데 얘는 또 특히 뒤에서 꾸며줍니다. 뒤에서. 부사는 여러 가지 쓰임이 있었잖아. 해석도 여러 가지야.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결국 뭐뭐 하다라 말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 뭐뭐 하는 것, 형용사 뭐뭐 할 빼고 나머지로 해석되는 모든 말은 다 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번호에 it에다가 이제 얘를 to를 딱 붙였어. to it이 됐잖아 아까, 그죠? 그래서 먹다가 아니야. 얘는 먹 블라블라야. 이제 문장 속에서 아까 전에 뭐 제일 처음이었던 거 to eat is my hobby 했다. 먹는 것 쓴 내 취미야. 이때 to 부정사 to it은 뭐로 쓰인 걸까요? 일단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명사 중에서는 또 뭐로 쓰인 걸까요? 주어 목적 보호 중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주어로 써야지. 바디. 반대로 해볼까? My hobby, 내 취미는 is to eat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네요. 요건 뭐로 쓰인 걸까요? 명사. 먹는 것까지 일단 왔잖아, 그죠? 시다로 끝났네. 중에서 목적은 을을에게, 보는 A는 B이다. 뭐로 쓰인 거죠? 보어로 쓰인 겁니다. 됐나요? 똑같은 트윗이. 자, I have, 나는 가집니다. I have, 다시. 자, I want 할까요? I want, 나는 원해요. 나 먹는 것을 원해. 이렇게 합시다. I want to eat something. 나 먹는 것을 원해. 나 먹는 것을 원해. 어떤 것을 먹는 것을 원해. 이 말이죠. 이때 to eat은 뭐로 쓰였을까요? 명사하면서 먹는 것을 붙였지? 그죠? 목적으로 쓰였다. 이해됩니까? 자, I have, 난 가집니다. I have something, 어떤 것을 가져요. I have something to eat. 먹을 어떤 것을 가지네. 뭐로 쓰인 거죠? 요거는 뭐예요? 형용사로 쓰인 거 보입니까? 앞에 있는 something이라는 대명사를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꾸며줬잖아. 그러면서 리을 받침, 먹을 어떤 것, 그죠? 마실 물, water to drink,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I live, 나는 삽니다. To eat. 어떻게 해석할래?
먹기 위하여. 이거 아이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 먹기 위해서 이거 뭐예요? 부사로 쓰인 거. 이해됩니까? 똑같은 to 부정사의 to it이 이렇게 다 쓰일 수 있다는 거야. 맞지? 우리 교재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첫 번째 to 부정사가, 그래서 아까 전에 쌤이 이제 개념을 to 부정사에 대해서 적어봐라 라고 하면 여기까지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명사, 형용사, 부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한다 정도까지는, 그죠? 어. 자, 우리 첫 번째 명사적인 역할이에요. 명사적인 쓰임. 명사적인 쓰임일 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더라, 그죠? 그러면서 보는 것은 주어로 쓰였네. To see,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나는 좋아한다, to watch, 보는 것을. 나는 바란다, 나의 소망은 is to have, 돕는 것이다. 목적어, 보호, 이렇게 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명사적인 쓰임에서 중요한 건 요거죠. 가주어, 가목적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원래 얘가, 원래 문장은 이거야. To have healthy eating habits가 얘가 요 자리였어요. it이 없고. 알겠니? To have healthy eating habits is important야. 원래 문장은. 그건 뭐예요? 건강한 먹는 습관을 가지는 가지다가 아니고 가지는 것은이니까 이거 to have가 명사면서 주어로 쓰였잖아, 그죠? 쓴 is important, 중요하다인데 주어 문장이 여기서 이까지가 다 주어부야, 맞지? 너무 길죠? 특히 to 부정사나 뭐 대절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주어가 이만큼 길어져. 그럴 때는 이 주어를 이 여기 있던 이만큼 길었던 이 자리를 문장 끝으로 보내면서 이 자리에 가짜 주어 is를 쓸 수 있어요. 왜냐? 얘네들은 주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사를 되게 중요하니까 사실 주어 뒤에 바로 동사 나오잖아, 막. 그죠? 그래서 요 is이 뭐냐면 가주어, 진짜 주어는 제일 끝에. 여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 그럽니다. 그게 만약에 to 부정사가 아까 목적으로도 쓸 수 있었잖아. 목적어 자리에 썼는데 to exercise regularly, 나는 발견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해서 목적어 자리인데 이것도 좀 길어. 그럼 문장 끝으로 보낼 수 있어. 대신 그 자리에 is라는 가목적어를 쓰더라. 이해됩니까? 이게 명사적인 용법에 있어서 조금 봐줘야 될 부분.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넘어갈게요. 투부정사 중에서 명사적 쓰임에서 요것도 하나 나와. 요거는 따로 좀 외워주셔야 돼. 이제 요런 것들도 만약에 개념에서 나올 수 있으면 엄청 많이 아는 거죠. 그지? 저기 왜 눈이 이렇게 반달이 되어 있냐? 자, 보세요. 의문사, 투부정사. 요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 맞지?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what to 부정사, when to 부정사, where to, how to, 뭐 이런 것들 있죠. which to, 요 정도. 그래서 뭐예요? what to는 무엇을 할지, when to는 언제 뭐뭐 할지, where to 어디서 뭐뭐 할지, how to 어떻게 뭐뭐 할지, 또는 뭐뭐 하는, how to는 여기 밑에다가 하나 적으세요. 뭐뭐 하는 방법으로도 해석 많이 되니까 뭐뭐 하는 방법, 여기서도 운전하는 법이라고 해석했네요. which to 어떤 것을 할지, 그 개념이죠? 여기까지 봐주시고, 네. 자, 다음 페이지 10쪽입니다. 오늘 방금 했던 내용까지는 일단 쭉 갈게. 유닛 2까지는 일단 쭉 갈게요. 그 유닛 2까지가 20 교재에 그냥 있었던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죠? 20 교재에 있었던 내용 한번 리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형용사적인 용법 뭐였노?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내용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뒤에서 This is a good place. 이것은 좋은 장소다. 어떤? 시작할 좋은 장소. We all need. 우리가 모두 필요했죠? 누군가를. 어떤 누군가? 말할 누군가. 그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용법인데, 형용사적인 용법에서는 요거 하나 좀 와주세요. B2 용법. B2 용법.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 자리일 때, 선생님 뭐 보호 자리 아닙니까? 보통. 그러면. 그죠? 말고,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대라는 거예요. Love is not to be bought with money. 사랑이 돈으로 살 수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요런 개념이네. 그 교실, 회의가 is to take, 열릴 예정이다. 이거 이런 뜻 없었잖아, 아까 to 부정사 하면서. 그죠? 밑에 거 you are to complete, 네가 끝내야만 한다.
Now, if you are to succeed, 네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그는 he was never to return,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다. 지금 이렇게 해석되죠? 그래서 비트 영법은 그냥 막 외우시던데 가능, 예정, 의무, 의도, 뭐 운명 일단 그냥 여기에 있다라는 거 알 필요는 있고 B2 영법이 나중에도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 뭐야? 할 것이다, 해야 한다, 뭐뭐 할 것이다, will의 의미, can, 이건 can의 의미, 이거는 will의 의미, 의무는 must의 의미, 그렇지 않아? 그죠? B2 영법은 조동사의 의미다라고 봐줘도 무관해요. 이걸 좀 알고 나중에도 다시 해석할 때도 대입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지? 조동사의 의미다 라는 거. 아, 요런 게 있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사적인 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부사 어떻게 해야 되노? 부사적인 용법은 해석만 좀 중요하게,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녀는 조깅을 매일 합니다.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거는 뭐 보통 이제 중등 과정에서 목적이라 그래요. 네? He grew up. 그녀는 자랐지? 그 결과, 자라서 뭐뭐시 되었다라는 그 결과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부사적. 뭐뭐 하게 돼서, 해서라는 의미. 만나 뵙게 돼서 해서 감정의 원인. 그런 짓을 하다니, to do such thing. 그런 짓을 하다니 판단의 근거라 그러고요. 부사 자체가 형용사를 수식한다 그랬잖아, 아까. 그죠? 더럽게 좁은. 이랬잖아, 그죠? 그래서, 기쁘게 해 드리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보호를 보충 설명하는 말. 그리고 요거 하나. In order to, so as to는 아까 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일 때, in order to나 so as to로 쓸 수 있다. To protect, I detect the data. 내가 delete the data. 그 데이터를 삭제했어요.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요거를 in order to protect 또는 so as to protect 이렇게 구문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다. 요런 것들 이제 오늘 좀 챙겨가시면 돼. 알겠지? 자, 일단 요까지 해서 내용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전체 다 풀